이은날 불길한 밤에 식료품점 식료품점이 아니라 식료품점 오 식령 이 음악도 제가 진짜 자주 쓰는 BGM인데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맞는 거예요 싱 배점우의 슈퍼에서는 불길한 밤에 삼켜져 버리지 않도록 빠르게 퇴장해주세요 그냥 식 명품점 애초에 그렇게 제목을 지은 것 같아요. 오, 키리타치 유미. 중학생 시절엔 검도부에만 집중했습니다만 고등학교에 들어와 문무양도를 갈고 닦고자 문무양도. 첫 아르바이트는 넥스트 데이 마트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게 문무를 다 닦는 거야? 이유는 몸을 관리하기 위해 매일 다니며 신세를 진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을 배워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밝고 시원시원한 성격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검도를 배웠고 중학교 시절엔 검도부 주장을 맡았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로부터 남을 잘 챙겨준다는 성격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체력과 인내심에는 자신 있으며 아르바이트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평일은 방과 후 17시, 5시에서 21시, 9시에 출근할 수 있습니다. 야간 알바네요. 저녁 타임. 주말에는 부활동도 있기 때문에 상의하여 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7세 고등학생이에요. 메구로 아스나 15세? 저는 아이돌을 목표로 혼자 자취 중이기 때문에 돈을 모으고 싶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돌이 되고 싶은 이유는 제 성씨와 같은 맥으로라는 장소에 연예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운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넥스트데이 마트에서 가깝기 때문에 다니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귀여운 것을 좋아합니다. 매력 포인트는 양갈래 머리입니다. 빨리 손님들에게 얼굴과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힘내겠습니다. 취미로는 육법 전설을 읽고 있습니다. 저게 뭔데... 평일 20시에서 21시에 출근할 수 있습니다. 주말은 못 나옵니다. 혹시나 모델 일이 들어오거나 하면 일을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야? 둘 다 채용한 거야? 귀하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 넥스트 데이 마트의 아르바이트 모집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중한 심사 결과 귀하의 채용이 결정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 계실 당시는 저희 슈퍼 뒤쪽 뒷마당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작 설명 저희 슈퍼는 마우스와 키보드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어? 얘네 이은날 그 오? 2인가 3인가에 나왔던 모녀 같은데? 그럼 아까 그 죽은 애도 저 아이인가? 확실하게 이어져 있다기보다 그냥 어떻게 보면 재밌거리
그러니까 이제 알고 보면 더 재밌는 그런 느낌이겠죠. 뭐야 이은나이군. 야 얘 너 무섭다. 너 좀 이은나이군 한정특가. 와 군고구마.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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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리타치 선배. 매구, 키리. 매구 수고했어. 여우 같은 기집애 이거 아니야? 매구. 오늘은 가게에 사람들이 충분하니까 우리는 퇴근하라고 점장님이 얘기했어. 진짜요? 그럼 가야지. 네. 팔짱을 왜 껴? 주먹 꽉 쥔 거 봐. 잠깐 매구. 그러다 혼난다. 너무 걱정 마세요. 손님들이 보면 어쩌려고. 어? 무슨... 뭐지? 무슨 상황이지? 전 신경 안 쓰는데요? 절도는 범죄입니다. 아, 점장님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기리타치 양, 또 좀도둑들이 늘고 있으니까 수상한 손님이 있으면 알려줘요. 네, 알겠습니다. 메구루 양, 근무 시간엔 똑바로 일해줘요. 네. 그럼 오늘은 이만 돌아가도록. 자, 얼른 돌아가요, 선배. 과연 이 마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머리카락은 뒤쪽에서 묶어주세요. 왜요? 키리타치 양을 본받아주세요. 그니까 왜요? 뭐야. 매구, 오늘도 수고했어. 점장님이 좀도둑들이 늘고 있다던데 진짜려나? 저기요 선배. 응? 저 봐버렸어요. 응? 뭘? 예전에 폐점 후에 가게에서 잠금장치 점검을 하는데 봤어요. 확실히요. 그래서 파란 손이 튀어나와서 가게 안에 상품을 가져가는 걸. 좀도둑이 늘었다는 얘기에 분명 그 손이 원인일 거예요. 도둑놈의 귀신이구만. 매그도 참 그런 소리나 하고 농담하는 거지? 믿으시겠죠? 이런 얘기는. 저기 선배, 같이 퇴근해요. 매구, 정말이야? 다음 날. 배점?
시간이 늦어버렸네. 벌써 폐점인가? 돌아가자. 뭐야, 뒤에 진짜 파란 손 지나갔어. 파란 손. 어, 막 지나가. 겁나게 쎄벼 막. 쎄쎄비 쎄쎄비 겁나 쎄쎄비야. 야, 어떻게 캐릭터도 가져갔어. 이은날군. 이은날군. 으, 얼굴도 있는데? 배구 수고했어. 어둡기도 하고 무서우니까 얼른 같이 돌아가요. 빨리 퇴근하자. 뭐야? 살려줘. 무슨 소리지? 저 어두운 게 무서워요. 무서워요, 선배. 겁나. 아직도 세비는 중. 쎄쎄비. 이제 금방이니까 조금만 참아, 매고. 순찰을 실시할 게 아니라 CCTV를 달아야지. 비상용. 무서워. 여기서 내보내줘, 선배. 얼른 휴게실로 가자. 거울. 어? 없어졌어. 으이, 쥐새끼! 헐, 이걸 보고도 안 놀래? 아, 그러고 보니 이 사진의 모델 맥으로 바꿔달라고 점장님한테 말해뒀으니까 어라, 그랬어요? 그치만 모델이 되고 싶다고 했었지? 그러면 나보단 매구가 더 어울리지 않겠어? 뒤쪽으로 묶으라 그랬는데 얘는 옆으로 묶었잖아. 상냥하네요. 너무 상냥해요, 선배. 나 어떻게 해야... 매구 왜 그래? 정전? 뭐라? 가요, 선배. 응? 쳐다보고 있어. 저 축시 신선은 왜 자꾸 나올까? 사람을 찾습니다. 점장님, 문단속 확인 끝났습니다. 아, 기리타치양, 야근시켜서 미안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여기, 기리타치양. 매구로! 매구로!
메구로 양 말인데 오늘 왜 안 왔는지 아나? 헐 역시. 어? 텍스테이마트의 땡땡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 중에 행방불명. 보았거나 소재를 아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 메구? 메구로 양 어제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오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것 같던데. 그럴 리가. 헐. 그치만 메구는 지금 여기. 야하이. 메구랑. 기리타치양, 그건 뭘 들고 있는 거야? 헐? 저주 인형? 뭐야 이게? 어째서 이런 걸? 그래서 눈에 못이 박혀 있었구나. 분실물이라면 가게에 맡아둘까? 아, 네, 부탁드립니다. 배구가 실종되었다. 와. 따옴날. 머리를 뒤로 안 묶어서는 뭐야? 안 지워져. 우와. 점장님, 오늘도 야근 시켜서 미안하네. 낙서는 지워졌고. 그게 점차점 점처럼 지워지지 않아서. 어린애들이 장난을 친 걸까. 손 나온대. 저 이 낙서 거울 뒷면에 적혀 있는 거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수업지. 여기 매구 위에 종이를 붙여서 가려놓도록 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매구가 쓴 거였나? 살려줘. 거울 뒷면에서 쓴 것만 같은 느낌이었어. 살려줘라니. 마치 메구가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근데 이거는 인형. 저주 인형. 이 아줌마구나. 저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야? 오, 나왔어. 나왔어. 플래시를. 차단기가 내려간 건가? 요청한다. 요시. 요시. 뭐야, 매구. 저
뭐라고요? 그거 매구의 이름표? 설마 매구가 와 있는 거예요? 너는 대역. 감사합니다. 저 사람 외국 사람이었던가?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었어. 대역이라고? 이름이 요시무라였는데. 점장. 설마 점장이 뭘 할아버지? 할머니? 왜 이렇게 많어? 긁고 있어. 으아. 아이고. 거기 있어? 연다? 뭐. 외구 파란 손 선배 선배라고 또 거꾸로 나왔어. 거울 없었는데? 여기 있어? 과연 대역. 이게 왜 여기에? 이게 대체 뭐지? 와, 한글아 진짜 잘했다. 제대로 각 잡고 했는데? 지저분해서 읽을 수가 없어. 대역. 이거 매구가 나한테 주려는 거야? 왜 매구는 없는 건데? 나온다. 오, 선배. 와, 이거 괜찮다. 이거 아까 그 전철 저기만큼 좋다. 다음 날도 거꾸로 돼 있어. 아줌마,
딸 없어. 아줌마 혼자 가. 말고는 이 슈퍼 어딘가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파트 직원한테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었는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지금은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 요시, 아까 그 요시. 와, 분홍색 티셔츠, 파란 청바지, 노란색 삼각건을 머리에 두르고 앞치마를 함. 헤이세이 31년에는 넥스트데이 마트에서 파트는 실종됐다. 요시가. 요시! 확실히 이 사람이었는데. 이름표에 적혀있었어. 요시무라라고. 행방불명이 된 요시무라 마이시라고? 왜 이 사람이 매구의 이름표를 가지고 있었지? 한 번 더 찾아보자. 깜짝이야 이... 에? 파리 새끼들이... 이것도 바뀌어있어. 군고군. 얘도 지금 슬슬 침식당하는 느낌인데 그래서 이게 일상 침식 호러구나. 정전이야? 플래시. 왔네. 큰일 났어. 차단기가 내려갔나? 굿즈는 이미 가져갔잖아 그때. 깜짝이야. 이봐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어서오세요. 꼬마야. 다 없어져 사람들이 하나씩. 왜고 여기 다 붙여놨구나. 근데 여기까지? 어디냐고. 뭐 다 갇혔어 지금. 다 갇힌 거야. 뭐야, 불길한 밤. 글씨가 다 거꾸로 돼 있어. 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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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고 있었어. 휴게실에 가는 거야? 손 봐. 와. 지금까지 어디 있었던 거야? 실종 신고까지 했다던데. 와, 실종. 아까 그 귀신들 다 있어 여기. 안 비쳐. 그리고 거울이 안 비쳐. 왜구? 어째서 웃는 거야? 길다치 양.
점장님 가게가 정전이 돼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여기 있으면 안 돼. 하지만 외국아, 여기에 거울이라면 지금 글씨가 똑바로 보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외구로양? 설마 그 애가 여기로 불러들인 건가? 점장님, 매구는 여기에... 다 갇혔어, 다. 동시에. 뭐야 대체? 가자, 매구. 가게 전기 켜러 가야지. 어차피 제가 다 읽어드리잖아. 파리쉑. 파리쉑. 쥐쉑. 잠깐만. 다 모여있다, 야. 한... 배... 매구... 왜 그래? 이 인형... 매구가 나한테 주려고 했던 거지? 나 매구랑 이야기하고 싶어. 여기... 연다? 교차. 돌아왔나? 선배. 자기가 살려고 유인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니까 대역이라는 게 자기 대신으로. 아이고, 어디 있어? 깜짝이야. 여기 업장 뭐야? 이웃날. 아, 이웃날입니다. 이웃날. 대학 대망의 마지막 날. 눈에 무엇이 여기서 어서 나가야만. 어떡해. 왜? 빛이 무서워. 빛이 무서워졌어. 어떡해. 얼른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출구가 없어. 이 세계는 대체 뭐지? 파란 피부의 할머니가 이 세계는 불길한 밤이라고 했다. 그리고 시체의 눈에 못을 박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현세를 저주하고 있다고 한다. 할머니는 이 세계는 미쳐있다.
못해.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구해야만 해. 아, 점장이 쓴 글이야? 와, 이거 연출 좋다. 어, 여기 있어. 어떻게 옛날꾼. 옛날꾼. 점장, 점장님, 길이 떴지, 야, 거기 있네. 헐, 눈이 완전 파였어. 점장님, 양쪽 눈이, 저도 눈 한쪽을 당했어요. 양쪽아, 아파, 아파. 약품 코너에서 뭐라도 가져올게요. 기다려주세요. 기괴하다, 기괴해 진짜. 어야, 왜 잡어? 길다 지향. 혼자 두지 마. 같이 가자. 아, 이게 화면상에서 왜 저기 되나 했더니 잠깐만요. 점장 채팅이 점장 그게 잠시만요. 그게 켜져 있나 봐. 크로마키가 켜져 있었어. 어쩐지. 아, 점장 채팅이 점장의 텍스트가 왜 안 보이 아까 안 보인다고 하시길래 그냥 녹색이라 뭔가 묻혀 보이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 그냥 화면을 보면서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심코 이 송출 프로그램을 보니까 진짜 안 보이는 거야. 뭐지? 하고 봤더니 크로마키가 켜져 있었다. 다 와서 다 끝나서 어쨌든 제가 이거 드렸으니까 꼭 붙잡으세요.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은 이 세계에 갇혀 있었구나. 슈퍼 닮았지만 출구가 없어. 아무데도. 우유.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지나 음식 쓰레기를 먹고 있었어. 그리고 죽으면 죽으면 선배. 오, 이게 뭐야? 쟤 왜 저래? 나온 게 아니었어? 매구의 목소리가. 매구라면 분명히 그녀가 우리를 불러들인 거야. 찾아야만 해. 와, 무슨 몇 개를 박아놓은 거야? 어떻게 죽어가? 쟤 이상해져. 몇 명이나 행방불명됐니? 불길한 반 밤 은 병인 세계였어. 불길한 밤은 불길한 밤은 평행 세계였어. 점장님.
목소리가 이상해. 점장님, 정신 차리세요. 저 나무에 밝은 세계가 보여. 네? 이제 어둠밖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보인다고. 뭐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너라도 가도록 해. 밝은 세계로. 점장님,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헐. 제발, 히리타치, 제발. 우리는 여기 에 살 아 있어요. 어떻게 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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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나갈 수 있어. 우와. 시무라 마이씨. 나는 대여. 대역이라뇨. 인형. 아, 아까 인형 매구가 나한테 주려고 했던 거지? 대역? 내가 누구야? 매구대역. 선배.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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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히리타치 선배.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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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자, 얼른 돌아가요, 선배. 누가 나를 대역으로 삼았다니. 그럴리가. 저기, 선배, 같이 퇴근해요. 그럴리가. 외국어 나. 인형 들고 있는데? 저는 거울에만 비치고 있잖아.
이런 상처를 입고서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살아있을 수가 없잖아. 불길한 밤에 남더라도 영원한 어둠. 헐. 그러니까 매구는 나왔는데 왜 비명을 질렀을까? 현세로 돌아가도 영원한 어둠. 이미 한번 들어왔어도 현세로 돌아가도 영원한 어둠이래. 어쩐지 그래서 소리를 질렀구나. 그러고 나서도 계속 귀신처럼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구나. 헐. 한번 들어왔으면 진짜 뭐 아무런 희망도 없네. 어둠 속에서 현생을 저주해라. 어둠 속에서 현세를 저주하라. 그만해. 매구도 알았을 거 아니야, 아닌가? 몰라서 나간 건가? 나왔지만 요번 편도 명작이네요, 나름.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특별한 구구절절한 해석이 없어도 어느 정도 몰입되면서 대충 이렇게 이해되는, 요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 이런 스토리가, 이런 연출들. 아까 매구는 저쪽에서 등 기대고 있었고 얘는 여기서 등 기대고 있네. 이은날 군과 함께 있어. 그쵸, 딱 등을 맞대고 기대고 있는 거야. 그런 형상이야. 자, 이은날 시리즈. 우와, 뭐야. 응? 내 목소리가 들리나요? 혹시 거울 앞으로 와. 축시 밤 축시 반
가 축시 반각 거울 앞으로 와. 그럼 축시 관련된 축시 반각 저거와 관련된 또 뭐가 나올라나? 아, 살려줘. 와, 바뀌었어. 뒤집어졌어. 우와. 시간을 축시 반으로 맞추고 다시 게임을 진행해 보라고요? 그게 있는 거예요? 진짜 있는 거야? 진짜로? 그럼 컴퓨터 시간을 바꿔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해본 소리예요? 뭐지? 축시 반이면 축시가 언제야? 1시에서 3시. 축시 반이면 뭐 1시 반이라는 거야? 2시 반이라는 거야? 아, 이건가 이거? 그럼 12시 반인 건가? 어, 축시가 1시부터인데? 아닌가? 거울에도 지금 시계가 비춰지고 있는 지금 시간 아니냐고요? 지금 얘는 12시가 넘었잖아. 근데 우린 지금 아직 12시가 안 됐잖아. 아닌 건가? 아, 12시로 가는 건가? 저 한번 바꿔볼까? 귀찮게 하네. 축시 반이니까 그러면 딱 반이니까 2시로? 어디서 바꿔 이거? 어디서 바꿔? 아, 변경. 오전 2시? 한번 바꿔볼까? 변경. 오! 오? 뭐지? 우왕. 내 목소리가 들리나요? 일찍이 저는 그쪽 세계에 살고 있었어요. 아, 그냥 똑바로 써주면 안 돼? 하지만 불길한 밤에 붙잡혀 버렸죠. 언젠가는 현세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살아 살 아 있던 때의 기억이 애매해요. 살아있던 때의 기억이 애매. 부디 현세에서 저를 찾아 주세요. 요시무라 마이. 저는 현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요. 이 중에 제가 있나요? 이야기를 듣는다. 다음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야기를 일단 들어? 다음으로? 당신은 우리들을 찾고 있는 거겠죠? 사람도 현세에서 끌려왔어요. 조카 새끼. 조카 새끼 치매. 예쁜 여자분이네요. 아니 조카새끼 시미이래잖아 이름이. 잠깐만. 레이와 2년 11월 27일 모친과 함께 장을 보러 나갔다가 행방불명. 우브룸의 치루. 처음으로 끌려온 아주머니예요. 아주머니라고? 94세인데? 절도범. 반찬을 사가지면 몇 번 정도 계산을 통과하지 않고 귀가한 적이 있다. 점원이 불러세우면 큰 소리로 화를 내서 발견하면 곱장 점장에게 연락할 것. 몇 안 되는 사진으로 찾고 있는 모양이네요. 와, 완전히 해골이 됐구나. 해질녘부터 폐점 시간 사이 방문해서 몇 가지 상품을 구매하지만 껌이나 사탕 등 작은 상품은 계산하지 않고 훔쳐감. 어째서 옆 얼굴밖에 없죠?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주부, 한번 경찰에게 넘겼지만 절도벽이 있어 몇 번이나 반복함. 신경질적으로 난동을 피운다. 찾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러? 유일하게 이 아이만이 현세로 돌아가
갈 수 있었어요. 나쁜 것. 뭔가 소중한 사람이 어떤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뭔가 소중한 사람이었던 기억이 있대. 불쌍해. 내가 없어 나는 누구죠? 뭐야? 여기 뭐가 있어? 뭐 번쩍번쩍해. 얘인가 봐. 이 사진이었구나. 이건 기리타치 현세에 있었을 때의 나. 기억났어. 나에 대해서 그리고 소중한 이 아이에 대해서도 분명 이 아이는 매구는 너는 대여. 매구의 대여. 인형은 정조와 그녀를 잊는 인연 그녀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현세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왜일까요? 쭉 소중하게 간직해 주세요. 그걸 가진 가고 뭐야 가
그걸 간직하고 있으면 저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또 뭐 있어요? 끝이야? 와, 딱 이 부분이 깨지는구나.